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제가 요즘 하는 스킨케어법 플러스 여드름 흉터관리법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제품은 코스알렉스 원스텝 핌플 클리어 패드라는 제품이에요. 17,5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 70매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하기 전에 제가 성분을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성분을 읽어드리려고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버렸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체적인 성분을 보면은 보습, 수분막 생성, pH 조절, 보호젤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거는 PG 60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얘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예요. 피부에 별로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드름 진정, 그리고 여드름에 있는 균을 좀 없애주는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하 성분이고 각질 제거를 좀 도와주는 성분. 요게 각질 정리해주는 패드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거 같은 경우는 pH 조절제예요. 자, 일단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뚜껑을 열면은 요렇게 필름이 있어요. 이거 벗겨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어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엠보싱이 되게 많죠. 근데 뒷면을 보시면은 엠보싱이 없어요. 딱 한 면밖에 엠보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중지에다 껴가지고 검지랑 약지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냥 요 중간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서. 쉽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면이 남잖아요, 끝으로. 이 부분으로 한 면 이용해서 피부를 한 면씩 닦아줄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을 이용해서 피부 한쪽을 닦아주세요. 반반 나눠서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꼼꼼히 닦아주세요. 살살살,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살 닦아주시고, 또 한 면 이용해서 반대편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엠보싱 없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줄게요. 이제 헤어라인 이 부분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턱 라인도 다. 그 다음에 톡톡톡톡 흡수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핌플 패드를 쓰기 전에는 스트라이덱스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바꾸게 된 계기가 제가 한 달 반쯤에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걔네 집에서 이제 자야 됐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없어가지고, 친구가 요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요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거 지금 세 통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인 여드름이 딱 초반에 났을 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정말 자극적이어서 너무 아프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번 사용해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촉촉하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제품은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20ml입니다. 가격은 좀 나갑니다, 얘들. 얘는 아이소이 매장도 있지만 드럭스토어에 가면은 요거 팝니다. 자, 일단 요 제품의 성분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종이 꽉을 이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보습, 재생, 진정, 미백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진정 성분으로는 감초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피부 진정이랑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 성분이 있는데, 재생 성분은 병풀 추출물,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밤 껍질 추출물이라고 있는데, 얘는 모공 케어를 도와주는 성분이고, 여기서 위험한 거는 에탄올, 알부틴, 트레알로스. 에탄올 같은 경우는 피부 건조, 수분 증발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건조해져가지고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부틴 같은 경우는 미백 효과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이거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미백 기능성을 도와주긴 하는데 여드름 유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레알로스 같은 경우는 곡물 발효 성분이에요. 그래서 곡물 발효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위험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핸드폰을 만졌기 때문에 손을 좀 씻고 올게요.
씻고 왔습니다. 이제 발라볼게요. 세럼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손에다 짜서 바르는 것보다는 얼굴에 직접 짜서 바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에 직접 짜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만 짜서 똑같이 이렇게 흡수시켜주세요. 이게 냄새가 되게 좋아요. 로즈, 딱 로즈 냄새 나요. 꽃향이 나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딱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해서 피지 조절해주면서 흉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 사용을 했는데도 너무 건조하고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세타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가지고 그냥 요렇게 짜가지고 조금만 짜서 손에다 비빈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흉터 관리를 요 두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용한 지만 핀플 패드는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사용한 지는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채시더라고요. 언니 피부 너무 좋아지셨어요. 스킨케어법 빨리 올려주세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사실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조금 일찍 가져온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피부 상태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전 사진 지금 현재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러 가시죠. 고! 왼쪽 피부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2-3개월 전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에요. 이제 오른쪽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똑같이 2-3개월 전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에요. 확실히 2-3개월 전보다는 흉터들도 많이 옅어지고 트러블들도 많이 가라앉았죠? 자, 보셨죠?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요 두 제품으로 인해가지고 피부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소이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드름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면 약간 위험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사용하시면 흉터 관리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김팽의 요즘 하는 스킨케어 방법 플러스 흉터 관리법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그리고 이쪽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 한 번씩 꼭 봐주세요. 안녕!